뉴저지 버겐 카운티의 한 상급 법원 판사가 폭력적이고 성적인 영상 수십 개를 틱톡 계정에 게시해 제명 위기에 놓였습니다. 백악관에서 발견된 하얀색 가루가 코카인으로 밝혀져 미 정계가 발칵 뒤집힌 가운데 이를 두고 마약 중독 이력이 있는 헌터 바이든에게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말부터 미국 시민권 시험에 영어 말하기 영역이 추가되고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질문들이 어려워져 영어에 미숙한 지원자들이 시험을 통과하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소득기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최종 확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책은 내년 7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일부 내용은 올 여름부터 적용됩니다. 미 전역 수돗물의 절반 가까이에서 과부하 화합물이 검출됐습니다. 이는 오대호 및 동부 해안가와 캘리포니아 중남부 지역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뉴욕시 퀸즈에서 트럭이 폭발해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911 신고에 나섰지만 연결 자체가 되지 않았다며 뉴욕시 소방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찬원입니다. 뉴저지주 상급 법원 판사가 소셜미디어 틱톡 계정에서 판사복을 입은 채 폭력적이고 성적인 내용이 담긴 영상 수십 개를 게시한 사실이 드러나며 제명 위기에 놓였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판사가 소셜미디어에 부적절한 영상을 다수 게시한 사실이 드러나며 기소됐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상급법원 게리 윌콕스 판사는 지난 2021년 4월 11일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틱톡 계정에 폭력적이고 성적인 내용의 립싱크 노래를 부르는 장면 등 약 40개의 영상을 게시했으며 뿐만 아니라 여성 혐오 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동영상 촬영 중 판사복을 입은 사람 일부가 촬영되거나 법정 그리고 법원의 모습이 배경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영상 중에는 윌콕스 판사가 판사복 일부를 걸치고 침대에 누워 성적인 농담을 랩으로 부르는 장면도 포함됐습니다. 뉴저지 대법원 자문위원회는 소장을 통해 게리 윌콕스 판사는 판사로서 부적절한 언행이 담긴 영상을 수십 개 게시함으로써 사법부의 사회적 의무와 공신력을 모두 훼손했으며 사법인 윤리행동강령 역시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윌콕스 판사는 1989년부터 34년간 뉴저지주 판사로 재직해왔으며 현재 뉴저지 대법원 자문위원회는 법원의 윤리강령 위반 관련 윌콕스 판사에 대한 판사직 제명 등 징계 절차를 검토 중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백악관에서 발견된 코카인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공화당 대권 주자들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론 데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조 바이든 행정부를 공격했습니다. 보도에 강정민 기자입니다. 언론들이 과거 마약 중독 이력이 있는 헌터 바이든의 동선에 관심을 쏟으면서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을 캐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백악관에서 백색 가루가 발견돼 한때 임시 폐쇄 등 소동이 벌어졌으며 조사 결과 가루의 정체는 코카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코카인이 발견된 곳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이 모여있는 백악관 웨스트윙으로 한때 백악관 시설이 폐쇄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가족은 사건 당시 백악관에 없었으며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비밀경호국은 코카인이 어떻게 백악관 내부로 들어갔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누가 그곳에 마약을 두었는지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코카인이 발견된 장소는 방문객들이 둘러볼 수 있는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 잭 스미스 미 법무부 특별검사, 그리고 언론의 보도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오벌 오피스와 매우 가까운 백악관의 웨스트윙에서 발견된 코카인이 헌터 바이든과 조 바이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사용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나요? 라고 했습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온라인 매체 아웃킥과의 인터뷰에서 플로리다에서 나와 아내는 주지사 저택에 새 잔을 두고 있으며 우리는 벽지에 낙서를 제거할 때가 있지만 이게 전부이고 마약류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미국 시민권 시험이 내년 말부터 크게 변경될 것으로 예고된 바 있는데요. 영어 말하기 영역이 추가되고 미국 역사에 대한 지문들도 더욱 어려워져 한인들을 포함해 영어에 미숙한 지원자들이 시민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장의자의 보도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지난해 12월 지난 2008년에 개정한 시민권 시험을 15년 만에 다시 업데이트해 2024년 말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새 시험에서는 영어 말하기 영역이 더 어려워 영어에 익숙치 않은 고령자나 난민 등이 미국 시민 되기가 쉽지 않아질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민국은 기존의 시험에 언어 능력을 확인하는 말하기 분야를 추가해 지원자를 평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시험관이 날씨나 음식, 행동 등 일상적인 상황을 담은 사진들을 보여주면 응시자가 그 내용을 영어로 묘사하도록 합니다. 또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지식을 테스트하는 영역으로 문제 양식을 현재의 단답형에서 객관식으로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응시자가 직접 질문을 읽고 4개 선택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민자들에게는 객관식 문제를 읽고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들 신규 문항들은 내년 연말까지 최종 디자인과 검증을 마치고 빠르면 2025년부터 시험 문항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1년 반 동안 신규 문항의 실효성과 난이도 등을 전문기관에 맡겨 검증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시민권 시험은 트럼프 정권 시절이던 2020년 난이도를 대폭 높였다가 다시 바이든 정권에서 2008년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되돌아간 상태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은 총 103만여 명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연방 대법원에 의해 좌절된 가운데 정부는 대안으로 마련한 새로운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 최종 확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내용은 올 여름부터 적용됩니다. 보도에 전상희자입니다. 연방교육부는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 금지 명령에 대한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 세이브를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세이브 프로그램은 연방 학자금 대출 월 상환액 부담을 현재보다 크게 낮추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 내용은 학자금 대출 월 상환금 지불을 면제하는 대상을 현재 연방 빈곤선 150%에서 225% 미만인 연소득 $32,805로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액 징수한도를 현재 채무자 재량 소득의 10%에서 5%까지로 인하합니다. 또 학자금 대출 원금이 $12,000 이하인 채무자는 10년간 부채를 갚으면 남은 채무가 탕감이 되고 대출 원금이 $12,000 이상이면 $1,000 추가될 때마다 탕감을 위한 상환 기간이 1년 추가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세이브 프로그램은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이지만 월 상환금 지불 면제 대상 확대 등 일부 내용은 올 여름부터 적용이 시작됩니다. 교육부는 세이브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4년제 학부 졸업자의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에 있어 연간 약 $2,000를 절약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 칼리지 대출자의 약 85%는 10년 내 부채가 완전 탕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이브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학부 및 대학원생 대상 학자금 대출자가 대상이며 기존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 가입자는 별도 조치 없이 새로운 세이브 프로그램으로 전환됩니다.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학자금 대출자는 연방교육부 웹사이트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대응 조치로 오는 9월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이후 1년 동안 온램프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납부가 시작되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채무자가 제때 상환을 하지 못해도 신용등급을 낮추거나 채권 추심기관에 넘기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국 전역의 수돗물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과불화 화합물에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염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오대호 및 동부 해안가와 캘리포니아 중남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미 지질조사국이 새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자들이 미국의 716개 지역에서 수돗물 성분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45%에서 과불화 화합물이 검출됐습니다. 과불화 화합물은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유기화합물로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을 막는 특성을 가져 의류, 생활용품, 식료품에서 화학, 자동차 반도체 산업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됩니다. 자연에서는 잘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기도 합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는 인체 등에 미치는 유해성을 근거로 이들 물질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대부분 오염은 도시와 화합물을 생산하는 제조지역, 이들을 폐기하는 현장 인근에서 확인됐으며 오대호 및 동부 해안가, 캘리포니아 중남부 지역에서 오염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연구 결과에서는 미국 인구의 98%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과불화 화합물이 발견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이스트 캐롤라이나 대 제이미 듀잇 교수는 이와 관련해 과불화 화합물은 사실상 어느 곳에나 있다며 사람들이 이번 결과에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돗물에 정수 필터를 설치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일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일 수 있다고 CNN은 소개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어제 대낮 뉴욕시 퀸즈에서 트럭 폭발 및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911 신고에 나섰지만 연결 자체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 측은 인력 확보를 통해 응급활동 대응에 보다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한 경찰관이 화재 주변 상점들마다 들어가 대피하라고 소리칩니다. 어제 오후 1시경 퀸즈 벌논 블러버드에 주차돼 있던 뉴욕시 교통국 소속 트럭에서 폭발하듯 펑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소리를 지며 현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고 현장에 있는 경찰관 및 응급구조요원들이 인근에 있던 인파를 대피시켰습니다. 뉴욕시 소방당국은 이번 사건의 원인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당시 트럭 안에 타고 있던 도로공사 정비사들이 화재가 발생하기 전 차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뉴욕시 소방국의 안일한 시스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재를 목격한 주민들은 서둘러 911에 신고 전화를 걸고 나섰지만 그 어떤 응급구조 요원과도 통화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화재로 계속해서 뉴욕시 소방국에 전화를 걸었던 주민 크리스 미스크는 아무리 소방국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해봐도 신호음 자체가 들리지 않고 연결도 되지 않았다며 도시가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경찰국 대변인은 911 신고 접수가 당일 평소 대비 약간 증가했으며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서부 지역에 집중돼 있던 부가 최근 들어 남쪽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플로리다, 텍사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등 특히 남동부 지역은 2020년과 2021년에만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수입이 생겨났으며 이는 600억 달러가 줄어든 북동부 지역과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두드러졌으며 남부 지역은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던 2020년 빠른 경제활동 재개로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된 바 있습니다. 남부 지역의 경제 성장은 가파른 인구 증가세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주 라이프가드 부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는 가운데 어린이 캠프 라이프가드 최소 연령이 15세로 하향 조정되며 지원 자격이 확대됐습니다. 어린이 캠프의 라이프가드는 17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캠프, 아쿠아틱 디렉터의 감독하에 전체 라이프가드의 최대 50%는 15세 이상이어도 됩니다.
라이프가드 부족 문제로 인해 주정부는 라이프가드 초봉을 시간당 16달러에서 약 21달러로 인상하고 자격시험 시간을 10초 늘리는 등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임스 맥도널드 주보건국장은 뉴욕 라이프가드는 응급 상황 발생 시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훈련돼 있으며 이번 법안 시행에 따라 캠프에서 수용하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과열 상태로 보입니다. 6월 민간 기업 고용이 5월보다 49만 7천 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최대폭 증가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두 배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레저, 접객업과 건설업, 무역, 운수, 유틸리티 등의 업종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세는 둔화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미국인의 수는 증가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높지 않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 상하원은 크레딧카드로 상품 서비스 요금을 내는 고객에게 일반적으로 1에서 3.5% 정도의 추가 요금을 부과할 때는 반드시 결제 전에 이를 구두로 통보하도록 하는 크레딧카드 수수료 규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현재 필 머피 주지사실에 송부된 상태인데 조만간 서명 발효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추가 요금 사전 공지와 함께 추가 요금 부과 내용과 액수를 적은 안내문을 입구 또는 판매대 앞에 게시해야 합니다. 또 사전에 공지를 하고 추가 요금을 부과하더라도 실제 업소에서 카드 결제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많이 부과하지 못하고 인터넷과 전화 판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